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라고 하는 제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따금 홍성교도 휴게소를 드나듭니다. 어제도 잠시 화장실에 들렸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사고의 끔찍스러운 현장을 소개해놨는데 보통은 그냥 치우치는데 어제는 사진 아래 설명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족 전체가 사망하고 사망한 사고의 사진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드나드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위에 게시한 것인데 과연 얼마나 이 홍보물을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운전엔 자신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겠지만 자신에게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란 확신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다 자기만 죽거나 피해를 당한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하거나 막대한 물량적 피해를 안겨주어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입니다. 작년에 충북 청주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경찰서는 청주 한 초등학교 교사 A모 씨를 23살인데요. 특가 법상 도주 차량의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새벽 2시죠. 청주시 청원구 대덕 7거리 도로에서 혈중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여기 이제 0.05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길을 건너던 대학생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200m 더 달아나다 도로변에 설치된 주정차 장속 CCTV에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이 만삭된 아내에게 빵을 사들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뺑소니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푸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아내에게 있어서 청청병력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통법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과 동일한 죄 몫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